특히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워 시작을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실무 적용까지 가능하도록 확실한 가이드 맵이 되어줄 거예요. 안녕하세요. 패스트 캠퍼스 실패 없이 완주하는 파이썬 데이터 분석 입문 강의를 맡아 진행하게 된 셀레나 강사입니다. 저는 현재 대형병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매년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수강평은 듣는 내내 최고의 강의였고 최상주의자로 축적된 성향을 갖고 있어서 보완할 점이 없었다는 말이었는데 그게 가장 저한테는 기억에 남았었던 수강평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구글, 인스타그램, 넷플릭스 등 대기업의 서비스가 모두 파이썬으로 만들어진 거 알고 계셨나요? 다른 언어에 비해 파이썬은 가장 활용도가 높고 배우기가 쉽고 풍부한 라이브러리와 활성화된 커뮤니티를 갖추고 있어요. 실제로도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 언어 1위로 꼽히고 있는데 데이터 분석에 가장 기본적인 언어를 활용되고 있는 거죠. 이미 수많은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공통 언어인데 이제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제 강의는 일단 옆에서 과외해주듯이 쉽고 직관적이게 설명해준다고들 하더라고요. 제 수업을 들으시면 먼저 이론과 실습을 함께 할 수가 있어요. 서적뿐만 아니라 강의를 만들 때 현업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에게 많이 물어보고 조언을 받으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 강의는 서적과 현업자 관점 이 모든 것들이 녹여져 있는 강의라고 생각이 들고 단계별 과제와 또 피드백 같은 걸 모두 다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또 다른 강의와 확실히 또 차별점이 있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크게 얻어갈 수 있는 건 실무에 즉각 적용 가능한 핵심 지식을 체화할 수 있다는 점 같습니다. 제가 현업에서 느끼는 점을 지식과 실무 적용이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점인데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일을 하면서 실무에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한 지식과 실습으로만 확실히 익혀서 실무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강의 내용을 구성했어요. 제 강의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 있는 입문자 모두에게 추천드리는 강의인데요. 크게는 네 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는 다른 데이터 분석 강의나 도서로 입문을 하셨다가 실패한 사람도 누구나 또 두 번째는 실무에 필요한 데이터 분석 스킬을 배우고 싶은 직장인이나 취준생 또 세 번째는 파이썬의 기초부터 분석, 시각화까지 배우고 싶은 분들 또 네 번째는 피드백이 없는 독학으로 한계를 느끼셨던 분들에게 추천드립니다. 심지어 파이썬 프로그래밍 언어뿐만 아니라 실천에서 사용하는 로직에 대한 사고력까지 함께 키우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 일석이조 아닐까요? 이번 강의는 데이터 분석을 어디서부터 시작하고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고민이었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한 강의입니다. 특히 혼자 공부하는 게 어려워 시작을 망설였던 분들을 위해 질의응답 커뮤니티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공부를 하시다가 모르는 것이 생긴다면 언제든지 저에게 질문해주세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이론과 실습, 그리고 실무 적용까지 가능하도록 확실한 가이드 맵이 되어줄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학습의 고민을 해결해줄 수 있는 강의라고 전 자부합니다. 이제는 망설이지 마시고 데이터 분석 저와 함께 해볼까요? 제 강의가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미리 보기 영상을 통해 바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저와 함께 완강하러 가보실까요?